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장류를 한자리에 모은 제17회 순창 장류축제가 열렸습니다. 장류 문화의 살아 숨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소식을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장류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제17회 순창 장류축제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발효테마파크와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한 이번 축제는 고추장의 본 고장임을 실감케 하듯 떡볶이 오픈파티, 이색 고추장 만들기, 임금님 진상행렬과 마칭밴드가 하나 된 축하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이 순창 장류축제를 올해만 처음 온 게 아니라 그 매년 몇 년째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많은 행사를 다녔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축제는 저희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은 매년 오고 싶습니다. 우리 순창 장류축제는 우리 순창의 맛이 곧 대한민국의 맛이고 또 세계의 맛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장류의 맛을 순창에 와서 봐주시고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많이 만끽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의 국화가 심어진 행사 포토존을 선보여 행사를 찾은 연인들과 가족들에게 향기로운 가을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세계인의 입맛, 순창의 품다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창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우리 순창에서 순창만의 장맛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에는 붉은 옷을 입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순창의 농특산물을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되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장류 문화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순창 장류축제. 다양한 한국의 전통의 장을 직접 보고 맛보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축제. 세대 공감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